요즘 아파트마다 가져가지 않는 재활용품이 쌓여 골칫거리입니다. 유가 하락으로 수거업체가 가져가지 않아 결국 청주시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수거일에 맞춰 내놓은 재활용품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라면 봉지 같은 비닐류는 수거업체가 아예 받지도 않다 보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지경입니다. 비닐 봉지 같은 거, 라면 봉지 같은 거를 수거했었는데 여기 아파트는 안 받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왔을 때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쓰레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민간업체가 안 가져가니 청주시 위탁업체에 사정사정에 수거를 부탁하는 아파트도 늘고 있습니다. 주택가 중심으로 수거하고 있는 청주시 위탁업체가 그나마 재활용품을 잘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이쪽에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골라야 돼요. 저는 이거 막 이 주민들이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거 한 개라도 섞이면 안 가져간다. 이곳은 청주시가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가 집결되는 위탁업체입니다. 양이 급격히 늘다 보니 처분 못한 재활용 쓰레기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가 더 이상 보관할 곳도 없습니다. 가져는 가지만 위탁업체도 속이 타들어갑니다. 유가 하락으로 재활용품 판매가 예전 같지 않아 남는 재활용품을 소각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노동 비용하고 시간하고 그다음에 소각 비용까지 해서 한 월 1,500에서 1,600만 원 정도 더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청주시는 소각장 지역 주민들에게 2억 원의 추가 기금을 지불하고 청주 쓰레기 소각장에서 재활용품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아파트마다 짭짤한 수입원이었던 재활용품이 유가 하락에 처치곤란 골칫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